아름다운 풍경만큼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역을 꽉 잡는 센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안녕하세요. 슬기로 센터 생활의 나인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덩실덩실 흥이 넘치는 미량 아리랑의 고장이고요. 또 유구한 역사 문화 자원이 숨쉬고 있는 경남 미량입니다. 예! 이곳 미량에서 이 지역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한 다리 건너 한 다리, 한 다리 또 한 다리 미량을 꽉 잡고 있는 센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과연 어떤 센터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날 좀 보소, 미량 좀 보소. 여긴가? 여기 맞나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저 신발 좀 벗고 들어갈게요. 네. 아유. 어쩐지 가정집 같은 분위기가 푸근한 센터인데요. 야,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럼 혹시 센터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가온성공 이름센터 샤론노즈 마스터 이수진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는 가온성공 이름센터 이수진 센터장입니다. 근데 신발을 왜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불편하셨죠? 조금?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발냄새를 오픈할 생각은 없었는데 왜 이런 구조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사를 올 때 처음부터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불편함보다는 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실내화를 신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확실히 깔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신발을 벗고 주문을 지나면 드러나는 가정집 같은 센터. 소비자들은 마치 집에 초대받은 것처럼 편안하게 센터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센터를 많이 가봤지만 여기 구조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방이 이렇게 세 개가 딱 있고 가정집 같으면서도 사무실 같기도 하고 조금 특이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처음에 염색방이었기 때문에. 아, 여기가요? 네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어머. 원래 구조를 활용해 양 옆엔 제품 보관실 및 사무실, 그 중앙엔 염색방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스킨케어 체험실을 만들었는데요. 덕분에 인테리어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분리된 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죠.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여기에서 그 스킨케어 프로그램 같은 거 받으면 그렇죠. 제대로 기분 나겠어요. 네, 제가 또 이 미량까지 오느라 이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이게 또 이게 편한지 안 편한지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와. 진짜 편한데요? 어머. 아, 이거 베개 좋은데 이거 베개 어디 거지? 네, 이거 애터미 베개입니다. 애터미 베개구나. 이야. 선생님 좀 나가서 쉬고 계시면 네. 좀 이따 만날까요? 그럴까요? 절대 제가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라는 거 아시죠? 제가 자는 게 아니라 스킨케어 체험실을 체험하는 동안 밖에서는 회의가 한창인데요. 김영희 팀장님 오늘 어디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또 작은 아버님한테 또 인기 부탁하려고요. 아, 작은 아버님한테 네. 가셔서 애교를 좀 부리시고. 저희들은 오늘 저기 한양읍 수산 쪽으로 한번 잘 다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수산에는 우리 나이 드신 그런 고객님들이 많으시니까. 저 빼고 무슨 재밌는 얘기 중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미량 인근 면 단위로 활동을 나가는 날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요? 네네. 미량이 소도시다 보니까 한 다리 건너 한 다리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인맥들이 이제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맥을 활용을 해서 소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네네. 인맥을 통해서 뭐 하신 경우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34년간 근무를 했었어요. 교사로.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또 이제 학부모도 만나고 그래서 그 학부모를 통해서 또 다른 인맥을 소개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관리차 가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갔는데 또
지인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저도 오늘 또 새로운 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네네. 저도 으쌰 씨 한번 힘내서 네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작.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쏜다. 아자 아자 화이팅. 가온성공 이룬센터에서는 삼양진읍, 청도읍, 하남읍, 산내면 이렇게 인근 4개의 면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산내면 공략에 함께했습니다. 자그로그마 좋았습니다. 어머 지리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우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전격도 너무 좋다.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살짝 들었는데 뭐 작은 뭐 네. 이렇게 했던 네. 들은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맞아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네. 어쩐지 네. 막 친밀함이 이렇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지인이잖아요. 찐지인. 네, 그렇죠. 찐지인에게 이렇게 네. 애터미를 알리면 좋은 점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서먹서먹한 그런 게 없고 제들 잘 되는 마음으로 네, 그런 식으로 대해주시니까 부담 없이 다가가가지고 우리 애터미 제품 드시고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작은 아버지한테 딱 맞는 제품, 우리 작은 엄마한테 딱 맞는 제품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기존 콜드 컨택보다 관계식 형성 시간은 줄이고 소비자 전환 비율은 높이고 덕분에 가온성공 이룸센터는 전체 소비자의 3분의 1이 지역 인맥일 정도로 미량을 꽉 사로잡았죠. 어떤 게 좀 먹고 좀 좋아지셨어요? 딴 거는 모르겠고 화장품이 내한테 제일 맞아. 화장품? 아, 다른 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해모임 이런 거 저도 말할 줄 알고 내 얼굴 매질이 어래. 피부가 좋은 사람 별로 없어. 그니깐요. 저는 진짜 딱 한 달 정도로밖에 안 봤어요. 화장품보다 뺨치는 물광 피부 인정합니다. 돈이 선수도 하고 응. 교회 가서도 하고 언제나 동창회가 막 여자들한테 남자들한테 애터미 쓰라고 내가 많이 캐요. 어머. 그러네. 질보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직접 쓰면 좋으니긴 해. 무조건 아는 사람 보고는 무조건 그거 막 애터미가 좋다 좋다 하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야 이 정도면은 어떻게 애터미에서 명예 홍보인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분 앞으로도 많은 홍보 부탁드려요. 가온성공 이룸센터가 인근 면 지역을 공략한 지 올해로 4년째인데요. 지역 인맥을 꾸준히 신뢰로 쌓다 보니 이제는 소비자들이 사업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격려하고 응원해주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진정한 상생의 힘 아닐까요? 밀양이 정말 이 소도시다 보니까 밀양 시내 안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알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소비자를 이제 두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근 지역 면 단위로 인맥을 좀 찾아서 한번 나서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온성공 이룸센터가 지역을 꽉 잡는 방법 하나 더. 바로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지금 요양원에 봉사하러 가요. 아, 요양원에 봉사를 하라고 하는데 왜 화장품 같은 건 왜 챙기시는 거예요? 우리 보업자 사장님이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보업자 사장님한테 좀 힘도 실어주고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손 마사지도 해드리고. 아, 이거 저 이런 자리에 제가 빠질 수 없죠. 제가 가겠습니다. 아, 회장님, 들고, 회장님 들고 가. 가벼워 들려 가벼워 준비물 모두 빠짐없이 챙겨서 출발. 한 달에 한 번 봉사하러 가는 길 유독 반갑게 인사하시는 이분. 이분이 바로 부업자분이신가요? 여기 계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애터미 옷을 입고 계시네요. 예, 제가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주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이곳으로 그 봉사활동을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해 보니까 때로 무료할 때도 있고 우리 센터에 팀원들에게 우리가 한번 하면은 즐겁고 좋지 않을까. 와, 이렇게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우리 화이팅 해가지고 오늘 아주 그냥 신명나게 봉사활동 해볼까요? 네!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화이팅! 어르신들을 만나는 자리. 오늘 우리 어르신들 주름살도 마음의 구김살도 쫙쫙 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아버님 시원하시죠? 아버님 손이 너무 부드러우신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셔야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죠? 한쪽에서는 애터미 뷰티케어 아카데미로 다져진 실력을 200%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와, 이게 바로 안티에이징을 넘어선 디에이징이죠. 우리 어머님 몇 년 젊어지신 것 같아요? 10년이요. 와! 회춘한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아! 지역 인맥과 함께하는 법.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건데요.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에게는 온기를 나눠주는 활동이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애터미가 세상과 소통하고 사랑하는 방법, 애터미 나눔의 문화를 알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애터미에서 정말 최고의 기본이 우리 회장님이 늘 외치시는 정성상략이라고 하거든요. 정직하고 선함이 최고의 전략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나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어르신들로부터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오전 가온 성공 이름 센터 사장님들은 이 시간만을 기다린다는데요. 다 똑같이 맞춰 입으시고. 네.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미량 아리랑 극기대를 하거든요. 어? 그러면서 힐링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마음에 상처받았던 상처도 치유하고. 네, 네, 네. 마음에 힐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네요. 네, 네, 네. 맞아요.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다 보면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와 단단한 벽이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지는데요. 우와. 가온 성공 이룸센터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서로 공유합니다. 우와. 예,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한 달 동안 일한다고 열심히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쌓였던 스트레스 확 날려버립시다. 예. 내가 제일 많이 힘들었다 하고 먼저 한번 발표해 보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아~ 엄마가 항상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는 이제 용돈으로 간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엄마 천 원만 더 써도 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 먹으실까? 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사랑해 하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울려요. 제가 더 마음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 이런저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연히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다가 이제 제 마음이 있는 거를 아들에게 이제 털어놓게 됐어요. 아빠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아들이 아빠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참 깊은 말 한마디를 해주는 그 아들이 너무 고마웠고. 제가 이제 혼자서 막 열심히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게 너무 많았었어요. 우리 미미 팀장님을 좀 많이 속상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안 올라야 되는데 이런 계기로 여기서 우리 세 명이서 조금 더 뭉쳐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우리 미미 팀장님 죄송하고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위와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죠. 사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비결. 그건 바로 상처를 나누고 이해하며 평생의 동반자로 발돋움하는 데 있습니다. 정말 애터미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 우리가 일만 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정말 행복해야 내가 만나는 고객님들한테도 아, 애터미 하는 사람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이런 힐링의 시간을 통해서 치유가 되면 내 속에서 막 기쁨이 나올 것 같았어요. 오늘의 총정리. 하나, 지역 인맥을 사로잡아라. 둘, 지역을 위해 봉사하라. 셋, 상처는 나누고 성공은 함께하라. 오늘도 알차게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쓴다. 가온 성공 이룸센터가 쓰는 기적은 지역 사회와 함께 모두가 행복해지는 미래인데요. 그 미래가 현실이 될 때까지 가온 성공 이룸센터의 나눔은 계속됩니다. 쭉.